다시 돌아와서 네 가지에 대해서 쭉 큰 툴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. 스마트워크를 하기 위한 제일 좋은 방법으로서 네 가지를 말씀드렸죠. 할 일을 잊지 않는 거, 그 두 가지는 시간을 단축하는 거, 실제 하는 시간, 대기 시간,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전체 퀄리티를 높이는 방법으로서 여러분만의 프레임을 찾는 거, 이 말씀을 드렸고,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다시 돌아와서 할 일을 관리하는 방법을 살펴볼게요. 할 일 관리. 내가 해야 될 일을 잊지 않는 방법. 첫 번째는 앞서 설명드렸고 똑같아요. 여러분이 어떤 일이 무조건 들어오면 여러분의 가장 눈에 띄는 공간에 실시간으로 그걸 계속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. 누가 일을 시키면 그 일을 머릿속에서 기억하지 말고 어딘가에도 반드시 기록해야 되는 거죠. 그 기록하는 시스템은 제가 어떤 걸 툴을 사용하는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.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거는 할 일이라고 하는 건 결국 마감일이 있거든요. 그 할 일을 언제까지 끝내야 되는지. 근데 그 마감일은 반드시 준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. 즉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면 안 되는 거죠. 그 마감일이 언제로 정해지게 되면 반드시 밤을 새워서라도 반드시 그 날짜에 끝낸다라고 하는 개인의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. 일을 절대 미루어서는 안 돼요. 일이 비록 100% 완성되진 않았다 하더라도 그 일은 바로 그 날짜에 끝낸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. 왜? 회사 내에서 모든 일은 도미노 효과처럼 다 연결돼 있거든요. 내가 늦게 되면 다른 사람의 대기 시간이 늦어져가지고 그 일이 다른 업무에 도미노 효과를 가져와가지고 더 그 일이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게 하거나 다른 일을 더 지연시키는 문제로 작용을 합니다. 그래서 일은 완벽하게 끝내는 것보다 제대로 그 시간에 끝내는 게 중요합니다. 그 시간. 그래서 마감일은 반드시 어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깊은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. 그리고 내가 일을 해야, 내가 제 날짜 마감 시간에 일을 끝내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끝날 때까지 일을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있죠. 근데 그럴 때는 피드백을 명확히 주고받아야 돼요. 누구랑? 그 일을 시킨 요청자, 그리고 그 일과 관련된 사람하고. 제가 이제 최근에 강의를 요청받은 것 중에 하나가 업무 보고, 업무 지시와 관련된 강의를 요청받았었거든요. 근데 그 업무 보고를 요청한 저한테 했던 그 강의 요청자의 핵심이 뭐냐면 큰 회사예요, 되게. 가장 큰 문제가 회사 내에서의 업무를 시켰는데 업무를 해야 될 사람이 제 날짜에 못 끝내고 제 시간에 못 끝내는 거죠. 두 번째로는 끝내더라도 도대체 원했던 기대 산출물이 안 나오고 세 번째로는 그 문제가 어떤 일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문제가 되게 많이 발생하잖아요. 근데 그 일을 물어보지 않으면 얘기를 안 하고 항상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항상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숫자 중심으로 보고하지 않다 보니까 결과물이 계속 떨어지고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물어보더라고요. 근데 그 네 가지 모두 결국은 시킨 사람 문제예요. 시킨 사람이. 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. 시킨 사람이 일을 요청을 할 때는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와 리소스와 자원과 또 안 됐을 때의 문제점을 얘기를 해줘야죠. 더 중요한 건 중간중간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. 일을 시킬 때와 끝날 때만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그 할 일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코칭을 해줘야 됩니다. 그래서 지금 세 번째 중요한 거는 피드백과 코칭이 중간중간 들어가야 돼요. 할 일을 할 때는. 어떤 일이 떨어지게 되면 처음 시작할 때 끝날 때만 만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현재 어떤 상황인지 현황은 어떤지에 대해서 중간 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합니다. 그리고 할 일을 진행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반복되는 업무, 기계적인 업무 이런 것들은 IT 툴의 힘을 빌리는 게 좋죠.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문서 작성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문서 책 같은 거 쓸 때 책 컴퓨터 매뉴얼 같은 경우에는 한 400페이지짜리가 그 안에 들어간 이미지가 500개가 넘거든요. 그러면 이제 문서 작성을 탁 이제 원고 텍스트를 쓴 다음에는 제가 캡처했던 이미지를 500장이나 넘는 문서를 다 집어넣어야 돼요. 그러면 어떻게 되냐? 메뉴 중에 삽입 메뉴를 누른 다음에 그림을 누른 다음에 폴더를 누르고 저기 11-1 가가지고 그 이미지를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집어넣고 다시 또 이미지 이 작업을 500번을 해야 돼요. 그러니까 500번 곱하기 마우스 클릭은 한 4번이니까 2000번이죠. 얼마나 지겹고 지루해요. 근데 그걸 컴퓨터 매크로를 이용하면 한글 매크로를 이용하면 한번 누르면 자동으로 지금 했던 작업이 한꺼번에 되거든요. 그러면 이거는 500번 매크로를 걸어놓게 되면 한 5분 안에 모든 게 끝납니다. 즉 버튼 한번 클릭으로 모든 게 끝나는 거죠. 근데 컴퓨터에는 그렇게 반복적인 업무를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. 예를 들면 경영학 쪽, 그러니까 회계나 총무팀에 있는 사람들은 엑셀에서 그런 여러 가지 툴들, 여러 가지 기능들, 매크로들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업무 시간이 엄청 단축돼요. 그런 걸 의미하는 거죠. 기계적으로 할 수 있고 전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그런 툴을 적극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.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업무가 진행되면서 할 일을 진행을 하면서 피드백이나 중간 보고는 생활해야 되는 것이고요. 그런 것들이 할 일 관리의 제일 중요한 툴들, 방법들 중에 하나입니다.
그 여러 가지 툴들이 있는데 이제 실질적인 방법들을 설명드릴게요. 저는 어디다가 할 일을 집어넣냐면 툴들이 되게 많아요. 할 일만 관리해주는 툴들이 되게 많아요. 리멤버 더 밀크라고 하는 게 가장 많이 알려진 앱입니다. 스마트폰 앱 그리고 웹에서 쓸 수 있는 서비스거든요.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화면에 보여지는 것처럼 싱즈라고 하는 유틸리티 맥에서도 쓸 수 있고 아이패드, 아이폰에서 쓸 수 있거든요. 수많은 툴들이 있어요.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이 툴들은 할 일을 기록하는 툴들이에요.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에 가셔가지고 투두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할 일을 관리해주는 툴들이 이렇게나 많아요. 그 중에서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돼요. 중요한 건 뭐냐? 한 곳에 기록한다는 거죠. 한 곳에. 무조건 누가 일을 요청하면 무조건 제가 누구한테 일을 시키면 거기다 기록하는 겁니다. 가장 먼저. 저는 수많은 툴 중에서 다 안 쓰고 구글 캘린더를 씁니다. 구글 캘린더에 가게 되면 이 우측에 할 일 목록이라고 있어요. 우측에 할 일 목록. 저 할 일 목록에 제가 누구한테 시켰거나 제가 해야 되는 일을 저기다 쓰면 돼요. 그러면 좌측에 보면 캘린더에 녹색으로 표시된 게 있죠. 녹색으로. 녹색에 흰색 이렇게 네모가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. 그게 다 제가 그 날짜에 해야 되는 겁니다. 2012년 12월 3일 날 카이스트 강의 계획서 써야 되고 그 다음에 2012년 12월 22일 날 LG 블로그에 기고해야 되고 그 다음에 2012년 12월 4일 날 OER 원고 써야 되고 테크잇에 원고 기고해야 되고 다 날짜별로 써 있죠.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Remember the Milk나 뭐 투들리두나 여러 가지 툴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뭐 어떤 거 쓰시는 상관없어요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구글 캘린더에 가게 되면 이렇게 투두를 관리해 줄 수 있는 기능이 캘린더하고 통합되어 있어서 되게 편해요. 그리고 여기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제 스마트폰에 저 구글 캘린더에 투두만 동기화해 주는 앱이 있거든요. 뭐 G-Task라고 하는 앱도 있고 포켓 인포먼트도 있고 되게 다양합니다. 다 찾아보면 나옵니다. 그 툴 자체는 찾아보면 되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관리했을 때 이점이 있죠. 어떤 이점이 있냐면 제가 과거에 했던 일들도 쭉 체계적으로 정리가 돼서 보여져요. 맨 우측에 보게 되면 이렇게 체크 표시된 거 있죠. 그건 제가 그 일을 끝낸 겁니다. 그러니까 몇월 며칠 날 어떤 일들을 했는지 다 알 수가 있죠. 11월 25일 일요일 날에는 어떤 걸 했고 11월 17일 날에 어떤 걸 했고 11월 13일 어떤 걸 했고가 다 캘린더에 같이 표시가 되죠. 그리고 그 할 일을 딱 선택해보면 지금 화면 중앙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할 일 내용에 대해서 다 기록을 해놨어요. 그러니까 구글 캘린더 저기만 가면 알 수가 있죠. 뭘 할 수 있느냐? 제가 몇 월 며칠 어떤 일을 끝냈는지 그리고 오늘, 내일, 모레, 글피, 다음 주에 무엇을 끝내야 되는지가 마감일이 다 있는 거죠. 그러니까 구글 캘린더 일정만 딱 보면 제가 언제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시간표도 있지만 제가 언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할 일까지도 다 기록되어 있죠. 그냥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면 저렇게 내용까지도 채워져 있죠. 그러니 명확히 알죠. 뭐를. 내가 할 일이 뭔지를. 절대 잊어버릴 이유가 없죠. 또한 제가 시킨 일도 다 한꺼번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그 매일 아침 출근해서 제가 가장 먼저 하는 건 이걸 쳐다보는 거죠. 왜? 그날 내가 뭐 해야 되는지 제가 지난주에 시켰던 일 언제 마감인 건지 수시로 체크할 수가 있죠. 그리고 중간중간 열어보면서 현재 업무 진척도도 확인하고 물어보고 피드백 주고 코칭하고 이러다 보니까 중간중간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죠. 그러니 그 일이 잘 못될 확률보다는 잘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. 그래서 제 강의 전체 강의 중에서 제일 중요한 스마트워크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할 일을 관리하는 거예요. 할 일을. 할 일을 잊지 않고 관리하는 거죠. 그 할 일을 잊지 않고 관리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한 곳에 보관하는 겁니다. 그 일이 한 곳에 항상 저장돼 있어야 돼요.